주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이란 노래가 여러분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노사연 씨가 불렀 노래인데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도 좋아하는데 이분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잖아요. 노사연 씨의 이 첫사랑은 체육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 시간이 되면 이 수업 전날 그 꽃단장을 하고 그야말로 체육 선생님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뛰는 가슴을 그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이 소녀 감성이죠. 소녀 감성. 요즘 갬생이라는데 소녀 감성. 근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또 노사연 씨가 그렇게 선생님을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수업 끝나고 체육실로 잠깐 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사연 씨가 얼마나 그렇게 쓸려있는 마음으로 갔던지 마치 구름이 떠다니는 그런 기분으로 그렇게 체육 실에 도착을 했는데 체육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체육 선생님께서 앉으라 하더니 잠시 머뭇거리듯 하더니 하는 말씀입니다. 사연아, 그동안 내가 너를 유심히 지켜봤다. 이러니까 더 놀래가지고 이 노사인지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선생님 무슨 말씀하실까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에 노사연 씨의 소녀 감성이 다 깨져버렸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연아, 너 투포환 한번 해볼래? 투포환 아세요? 투포환. 무거운 것도 안 돼. 덩치. 평상시 유심히 지켜봤던 이유는 노사연 씨를 가만히 보면서 신체 조건이 투포한 적격이었다는 적격. 그래서 자세히 보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뛰쳐나와 집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것의 정반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방향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이런 상황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이게 불신자 차이점이에요.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환경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뭘 잡아야 되느냐? 영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나의 시민권은 나의 영혼이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kingdom of God.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뭐요? 절대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위로받습니까? 사람 말 한마디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엄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된다는 말인가? 에베소 2장 4절로 6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순간 하늘에 앉히신 바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내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 영접은 그렇잖아요. 들어오세요 할 때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들어오세요. 영접이잖아요. 영접해야지. 주님을 내 모셨다, 영접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물론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뭐냐, 영접의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오늘 찬양 그대로잖아. 오늘 찬양이 내 안에, 그게 바울이 내 안에란 말을 216번 말했어요. 216 바울 서신에. 그리고 요한은 26번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말이냐고요? 내 안에가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임마누엘 원내세요? 내 안에 주님께. 이게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고 우리 몸이 교회요. 우리 몸이. 내 몸이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죽음도 상관없다. 죽으면 천국 더 좋은 데 간다. 더 좋은 거. 천국으로 바로 이민 가버린다. 아멘. 천국으로.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은 극과 극으로 바뀌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게 우리 영적 정체성이에요. 사는 게 다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세상 불신자들하고 우리 하늘에 속한 나하고 사는 내용이 달라요. 우선순위, 가치관, 물질관리, 시간관리, 인생관리가 완전히 다르다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비평하는 거 정상이에요. 자격 안 맞으니까 말도 안 되지.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근본 내하고 달라. 너는 땅의 사람, 나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서론적인 것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들고 흔들리고 그래 안 해요. 그거 다 속은 겁니다. 그 땅에 속한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거 뭔 그리 상처가 많아요? 뭔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다 속은 거라니까. 아멘. 속았다고요. 속지 마세요. 왜 자꾸 사기당합니까? 어리석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기당하거든. 영적 사기예요. 사기. 은혜 못 받게 합니다. 세상 살면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잠을 한 숨 자더라도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그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바삭바삭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 사단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 본론 잡고 그럴수록 더 언약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도전,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모든 것이 뭐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이다 그거.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절대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4시 체험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내 인생의 절대 목표다. 그것이 캠프잖아요. 그것이 직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의 답입니다. 그리스도 드러내는 거. 그게 절대 가치란 얘기예요. 이런 언약적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삶에 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사도 바울은 천국 백성이라는 인생 절대 이 배경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걸 계속 말했어요. 달려간다. 주저주저하고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간다. 여러분의 삶을 주위에서 봐도 야 저분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오직 복음밖에 없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구나. 그래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죽도록 매를 맞고 온갖 위험 속에 처했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나지요. 그리스도 25시 삶을 살았다. 25시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의 영계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영적 정체성 그 절대 배경을 분명히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주도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완벽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한 것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이 남들이 체험한 그리스도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이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나를 보고 살아라. 그럼 좀 신앙생활 쉽지 않겠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나도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 본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싶다. 이게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대라. 바울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그리스도를 말하면 너무 머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거 아니잖아요. 정말 바울 자신이 가졌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 그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가슴,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이거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좀 본받아라. 그 말이죠. 빌립보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왔던 모든 것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바울이 그 정도 교만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앞장섰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요, 그야말로 앞장섰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이라.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라. 이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언약적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받아라. 이것을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뭐요?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린다.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은 원어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내 우는 모습. 이걸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 이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당시에 타락한 로마 문화에 물들어 세상같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같이 기준, 세상기준 가지고 교회 와서 영향을 입히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진 그 기준 가지고 교회 와서 그 잣대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준, 그 세상 상식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필요해요? 세상 수준이야. 그 교회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여러분 직장 가서나 똑같아. 수준이 영적 수준이 전혀 변화가 없어. 왜? 잣대가 세상 기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상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런 인생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테테레스 타이 그 당시 아람어인데 다 이루었다. 완전한 복음을 이들이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적 행위를 그렇게 강조 요구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요,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들마다 사단이 그야말로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원리스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자들이 언제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번쩍 차리시고 속지 마시고 복음 속에서 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니까요. 갈로 요거는 아니에요. 갈로 시어머니는 절대 아니야. 시어머니 해결 못합니까? 시집 문제, 시집 식구들 해결 안 됩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잠 못 잡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이라니까요. 뭐 노력한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답 나왔잖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쓰임 못 받느냐? 땅의 일을 생각해. 교회 들어왔고도 땅의 일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도 교회 들어와가지고 모든 생각 자체가 옛날 직장 다닐 때 옛날에 갔던 그 불신자 때 가는 습관, 그 종교생활 그거 가지고 그거 잣대 가지고 살아요. 교회가 돼요? 못 이기나가. 세상 못 이기지. 자기 기준에서 못 이기지.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 세계에서는요
절대 재정을 맡기는 장로의 장로는 직장 다니는 사람 맡기지 말고, 어? 절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 맡기지 말라, 맡기지 마라. 왜냐? 나누기 30에 사는 사람 개념이 딱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고고가 사니까 그 잣대 그 수준가 사니까 그, 그 교회 살림을 그 쫑발이 지 월급 받는 그 수준가 사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겠냐 그런 말까지 한다니까요.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들로 하나님 능력이 뭐 필요해요. 아 성령 역사가 뭐 필요해. 아무 필요 없지. 지 능력 지 수준 가지고 계산하고 사는데 아니 오병이요 묵고기 두 마리 떡 따지고 5천 명 먹였다 어떻게 설명할 거요.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 지식으로 인간 과학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만 꼭 찾는 처음 끝까지인데 어떻게 세상 기준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 보험의 능력 믿어야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에를 생각한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자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멸망. 고집해봐 소용없어요. 본문에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정결의 법, 특별히 음식 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음식 가려 먹는 거. 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나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여러분 알아요. 이제 우리 음식 못 먹게 만듭니다. 이방인의 음식이라고. 못 먹게 절대 다 쓰레기통 다 버립니다. 더러운 거라고. 자기들이 주는 것만 먹으래요. 지금도 그래. 그 성지순례 갔는데 아 우리가 이 우리는 체질이 고추장 일시에 먹잖아요. 아 이게 서양 음식은요. 이게 정말 이거 뭐 먹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먹으면요 막 냄새 나다. 그러니까 고추장을 딱 가지고 고추장 가져가지고 어 그것도 공항에 비행기에서 받은 고추장 쫙 짜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못 먹게 하니까. 그걸 악착 우리한테 숨겨가지고 악착을 먹지 들키면 뺏깁니다. 무조건 아주 무섭게 합니다. 식당이 아니 무슨 손님을 그렇게 무섭게 합니까? 다 뺏어버려요 그냥. 지금도 왜? 더러운 거라고. 유대인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는 거 입에 들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 몰두래요. 구별된 음식 먹으라고. 왜? 이 음식을 가지고 구원과 이 구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구원과 관계된다. 구원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말이에요. 먹는 것 가지고 구원.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이 뭐냐? 할례 못 받은 거. 이 할례 못 받는 이건 구원 못 받는다. 이 구원의 조건으로 이 할례 우리가 말하면 그 복용 수술이죠. 우리나라를 말하면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만 받았거든. 하나님과 예, 모세와의 관계에서 피 언약을 맺은 거이며 피 언약, 내 피 언약 그거 그때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한마디로 이들이 영적 본질을 다 놓치고 뭐요 서론적인 거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시험 드는 게 어디에 듭니까? 땅의 것 가지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음식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저것 전부 땅의 것, 땅의 것. 이들은 뭐라고요? 멸망이요 그랬어요. 멸망이에요. 문제는요 이들이 자기들만 망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 약한 사람 정확하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그냥 실족시켜 만들어버려요. 흔들어버려요 그냥. 믿음이 자라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를 만들고 있다. 바울이 그걸 지금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 괜찮은데 이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문만 계속 이런 소리 들어오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언약적 한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험 들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어려 봤는데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요 다 서론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전부 서론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저 사람이 저랬다 전부 서론이에요. 응? 그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이제 내일 237 치유 운동의 첫 발걸음 내딛는 전도 캠프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데 제가 함께 동행하면서 현장을 살펴보고 보고타 여운교회의 설립을 드리고 또 그 현장에 600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LTS 집회에 오게 해서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 때 군인들을 파견한 나라예요. 파견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혈맹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셨는데 무엇보다도 그 현장은요. 복음의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이에요. 정말 필요한 현장이에요. 천주교가 국민의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80% 이상이에요. 남미가 다 그렇지만 중남미는 싹닥 천주교. 개신교는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고 전부 다 뭐야 유대 율법자들이 음식을 가려 먹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한 것처럼 이 천주교 완전히 속이지요. 묘하게 기독교 안에 사기를 치는 단체가 천주교예요. 마리아 원죄 없다 그럽니다. 죄가 없다. 마리아 성천설, 마리아 성천했답니다. 로마 교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저 대전 가가지고 뭐인 줄 아세요? 그 이수미가 찬양 이수미도 그 다 유럽에 살다 보니까 다 천주교잖아요. 이 마리아 성천설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마리아 성천에도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단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 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요 이 천주교 어마어마한 이 종교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 복음적 사기를 치고 있거든. 이게 중남미란 말이에요. 싹 다. 이 마리아를 믿으면요. 이 죽어도 다시 가족들이 그렇게 잘 그렇게 봉사하고 원신하고 헌금만이 하면 사후 구원설까지 말합니다. 죽었는데 안 믿고 죽었는데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하면 또 다시 사후지만은 구원받는다. 이런 사기를 또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구원이 천주교가 주장하는 반성경적 교리로 완전히 나라를 잡아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뭐요? 원수로 행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어요. 그 현장이에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정확한 답을 주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시고 부활로 확정하신 그 유일성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8절에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다른 복음 전하면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때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콜롬비아 현장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롬비아는 2650m 고산지대입니다.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인데 2650m. 그러니까 저 예비 캠프 갔던 청년들 중에 막 도착하자마자 구토하고 그냥 말로 탈라고 얼음 많이 당했다 그래. 고산지대라. 숨이 팍 막힌데 도착하지 마요 공항에. 그 정도로 높은 지대인데 자 기도해 주시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완성하신 참복음의 축복을 입사 누리면서 하나님 나도 삼문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이 빌립보 사람들을 가치 인식에 경종 울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이라. 천국 시민권을 왜 강조했냐? 당시에 이 빌립보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진 않았었지만은 장기간 군대에서 그렇게 근무를 했다든가 또 많은 돈을 벌어가 세금을 정부에 많이 낸 사람들은 시민권을 주었다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으니까 이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죠. 로마 시민권자.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대우가 다릅니다. 뭐 다양한 권리를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로마인답게 행동했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은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걸 강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묘마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 천국 시민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절대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배경보다 더 큰 것이 천국 배경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그런 수준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진 천국 시민권자, 하늘에 속한 자다. 차원이 다르지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종교인들이 볼 때 불쌍하겠습니까? 막 세상 말로 하면 우습지요. 다들 노는 게 너무 서론 인생 사니까 참 기가 막히지요. 바울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진리와 세상 풍습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그 로마 우리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느냐?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느냐? 그 속임수에 넘어갈 아직도 그 수준이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정적인 말을 듣거든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 흔들리는 수준 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딱 인생에 답이 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시민권자라는 분명한 영적 배경을 플랫폼으로 언약적 도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표현은요, 장차 하늘 나라에 가 있을 시민권이 아니라 그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잠시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가치관, 이 기준 이것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당을 헌당한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하늘에 속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상급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저축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지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지요. 홍해 가라는 기적처럼 하나님 하신 것이지요. 천국 시민권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헌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은 이제 땅의 가치 기준이 아니고 천국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다 서론이야. 이걸 이용해가지고 위의 것을 위하여 나가는 것이다. 위의 것을 향해 나가자. 위의 것. 땅의 것이 주어가 아니요. 주체는 위의 것. 위의 것을 향하여 나가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고 믿음에 도전을 하자. 믿음에 도전하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이상한 새, 스트레인지 버드 그렇게 말했어요. 이상한 새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은 절망의 시간에 확신의 노래를 부르는 희귀한 새다. 슬픔의 시간에 믿음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상한 새다. 자세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 때문에 심하게 매질당했을 때도,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희한하지요?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요. 홍해 앞에 선 모세, 온갖 죽음 위기 앞에 있었던 다윗,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 부불 앞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들은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천국 배경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배경이 천국 배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인식을 다 하고 싶어. 나의 배경, 내 백그라운드는 천국이다. 여기 모든 성도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거 입에도 내지 마세요. 전부 원망 불평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과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이상한 새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볼 때 저 사람이 이상해. 약간 맛이 가서 불신자가 볼 때 이상한 새. 희귀한 새. 왜 그렇습니까? 세상같이 기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치를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름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고 2, 3천 나라 5천족 복음화라는 언약적 미션이 실현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스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니, 안창호 선생이 우리 국민의 주인의식, 국민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다음과 같이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 말씀입니다. 문론이. 우리 대한의 주인이 되는 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한 사람은 모두가 대한의 주인인데 주인이 얼마나 되냐고 묻는다면 이상할 것이 왜다. 그러나, 오늘 대한 사회에 주인다운 주인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모두 나에게 달렸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진 자가 진정한 주인이요.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자는 손님이 외다. 주변을 돌아보아 진정한 주인이 적다 싶으면 빨리 나부터 참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여운교회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절대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지금 살고 있냐. 영계 모든 성도들 가는 곳마다 천국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생각이 다른 꿈이 다른 비전이 다른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절대 목표, 절대 배경을 플랫폼으로 인생 작품 남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계 모든 성도들 내 인생의 절대 배경, 절대 목표, 절대 이제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 시민권자의 이 당당함을 가지고 어떤 서론 인생이 아니라 본론 인생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